이제 계도 기간은 끝났습니다. 오는 주말부터는 우회전 시 일시 멈춤을 하지 않으면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보고도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표선우 기자가 오늘 현장을 나가봤는데 여전히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았습니다. 한 곳에서만 30분 안에 10대가 잡혔죠. 지난 2월 이곳 서울 동작구의 횡단보도에선 70대 여성이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여전히 이곳엔 우회전 신호등이 없고 또 관련 표지판도 없어서 모르고 그냥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주말부터 단속이 시작되는데도 여전히 모른다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범칙금이나 이런 거는 좀 알고 계셨을까요?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우회전 신호등에 따라 건너거나 신호등이 없을 경우엔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잠시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줄줄이 지나가고 심지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앞으로 휙 지나가버리기도 합니다. 다른 곳은 어떨까? 건너오려는 사람이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앞차를 따라 세대가 꼬리를 물어 지나가기도 합니다. 30분 동안 위반 차량만 10대 안팎에 달했습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은 10여 개에 불과한데 심지어 서울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처럼 생긴 보조 신호등이 헷갈린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용 우회전 신호는 아닌 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약간 좀 애매하게 혼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은 보조 신호등을 규격에 맞게 우회전 신호등으로 교체하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